안녕하세요. 안경 소개하는 I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경은 금자 안경 KJ30 IPBL 컬러입니다. IPBL 컬러는 짙은 푸른 빛을 띠는 컬러로 어두운 데서 보시면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네이비 정도의 컬러를 은은하게 띠는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합니다. 금자 안경은 1985년 안경 공방으로 창업하여 숙련된 장인들의 수제 가공 기술력으로 생산되는 안경입니다. 모든 제품이 장인에 의해 생산되는데 핸드메이드, 오더베이스로 생산되고 있으며 보통 재입고까지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금자 안경, 공식 명칭은 가네코 옵티컬로 불립니다. 자, 오늘은 원래 나무 케이스가 있는데 못 찾았어요. 일단 나무 케이스를 제외한 그 안쪽 케이스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자 안경 케이스입니다. 깔끔하죠?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 프레임입니다. 투 브릿지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상단 브릿지는 보시면 탄성이 아주 좋습니다. 컬러는 전면 무광 처리를 해서 차분한 네이비 계열의 컬러이고, 브릿지는 앤틱 계열의 무광 골드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KJ30은 조금 작아 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막상 착용해 보면 의외로 적당한 사이즈로 일반적인 얼굴에 딱 맞는 그런 크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쓸수 없는 작은 안경들이 항상 더 이쁘고 탐이 나더라고요. 자, 전면 프레임을 좀더 살펴보시면 렌즈와 브릿지, 템플이 모두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 모양의 나사가 밖으로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서 뭔가 아날로그적인 그런 아주 잘 만든 기계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견고하게 잘 고정되어진 브릿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 받침 부분은 렌즈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장인의 한땀한 땀이 느껴집니다. 코 패드는 티타늄으로 약간 유격이 있어 착용 시에 사용자의 코에 잘 맞춰집니다. 보통 티타늄 코 패드는 미끄러울 수 있지만 KJ30은 워낙 가벼워서 피팅만 잘 하신다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곡선 모양의 힌지 부분과 템플은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템플 팁 부분 또한 디자인의 연장선을 깨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플 안쪽에는 가네코 옵티컬,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반대쪽에는 모델명인 KJ30, 그리고 고유의 컬러를 나타내는 IPBL, 프레임 가로 사이즈, 브릿지 사이즈, 템플 사이즈, 그리고 소재를 나타내는 퓨어 티타늄, 이렇게 레이저로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무광의 네이비 프레임, 무광 골드의 앤틱한 모양의 브릿지, 클래식한 투 브릿지 디자인, 의도적인 십자 나사의 돌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KJ30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온라인 사이트 검색가로 7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네코 옵티컬 금자 안경 KJ30이었습니다.